いらっしゃいませ。おかわりございませんか。いえ、俺が真に上だ。さあ、どうぞ。今日の中日금일정오포스담선언을수락하는천황폐하의조칙이있을예정입니다그리고17일오후2시까지는소련군이경성에입성한것같습니다앞으로조선은남북으로분단진정될것같습니다한강을경계로북쪽은소련군이남쪽은미군이점령할것입니다소련군이경성에입성하면먼저일본군의무장을해제하고평소의정치범들을석방할것입니다이렇게되면두민족의충돌이일어날지모르겠어우리는불상사를사전에방비하기위해서사전에정치범이나사상범을석방하고싶소여선생님조선의치안을맡아주시오이제부터우리일본인의생명은당신에게달려있어여선생지앙모주다쿠시대구다사이마세여선생님치안을수락하시겠습니까수락하겠소이다주덕이다시마스아리가도사이마스허나다섯가지조건이있소이다しかし5つの条件があります条件西六君を呼べはい話は私に첫째전국을통하여정치범경제범을즉시석방할것勤労者と農民を建国事業に組織動員するのにその対して絶対に干渉しないこと굉장히흥분했던데요그래서경거망동하지말란뜻으로내가한마디따끔하니해두었지만서도
일본이 망하기는 망하는구만 일본이. 일본이 망한다고 여운의 세상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일찍이 경고했거늘 일본은 꼭 망한. 그런데 그들이 현세가 궁할 때 우리 조선 사람에게 자치를 준다 할 것이고, 그들이 아주 형세가 궁하게 돼서 진퇴유국에 빠졌을 때는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독립을 허한다 할 것이다. 그런 때 우리가 나서지 아니하고, 그런 때 자치를 준다고 할 때 나서지 아니할 것이며, 또 독립을 준다고 할 때도 결코 나서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그때가 우리에겐 위험한 때다. 망해가는 일본 놈들한테서 정권을 받아서 무슨 소용이고, 불란서의 빼땅 정권 봐라, 중국의 왕조명 정권 봐라, 디얼빈의 라우엘 정권 봐. 그들이 망해가는 놈 손에서 정권을 받아서 허수아비 정권밖에 되지 못하고 민족의 파격자라는 이름을 듣게 된다. 이쪽에서도 그 총독부에서 정권 인수 교섭을 네 번씩이나 받았는데도 응하지 않은 것인데, 그 영웅의 지가 뭔데? 이제 미국에서 이승만 박사도 돌아오시고, 중경의 임시정부인 김구 선생께서 돌아오시고, 몽양 그 자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한강을 경계로 북쪽은 소련군이, 남쪽은 미군이, 그렇다면 이 경성은 소련군이? 늦어도 내일 모레 2시경까지는 소련군이 경성역에 도착할 거라 하오. 엔도 정무총감의 말입니까? 그렇다면 이 경성은 소련군이? 이 경성은 소련군의 점령지? 이쪽으로. 민세 선생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 오, 민세. 정무총감을 만났소이다. 오늘 정오 방송은 포츠담 선언에 대한 수락임에 틀림이 없어. 왜 저기? 드디어 항복을. 우리 손을 잡고 건국 준비를 합시다. 뭘 보고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금일 정오 중대 방송이 있음께 이로 국민은 모두 들어라.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니까 일들이나 열심히 해. 왜 더운 거? 아따 오늘도 꽤나 치겠구마.
해방됐다는 뭔 소리야? 해방이 뭐다고? 일본이 망했다는 겨? 아니 일본이 망해버렸다고? 아 김씨요 일본이 망해버렸다니 그 참말던가요? 일본이 망했으면 진짜 우리 조선 사람들이시여 참말로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도당실 춤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서선 지리라던 그날 1945년 8월 15일은 이렇게 왔습니다. 긴 식민지 시대는 막을 내리고 독립의 시대가 왔고 그로부터 정치 드라마의 막이 오릅니다. 새로운 정치 드라마의 막. 그러나 그 드라마는 분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 순이 아니면 어떠니? 얘야, 냉수 더 떠오너라. 예.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민족진영, 송진우를 비롯한 세력, 그리고 여운형을 중심한 이른바 건준파, 또 그리고 골수 공산주의자 박헌희. 이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국내에 있다가 그날을 맞습니다. 이들이 우선 정치 드라마 분열의 주역급들입니다. 그야말로 기라성 같은 이 주인공들이 엮어내는 정치 드라마. 자, 안녕하십니까? 자, 몇 말씀 묻겠습니다. 자,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두 분 선생님의 회담은 의의가 큰 만큼 우리 모두 피해드려야겠어요. 회담이 끝난 뒤에 기자회견이 있을 것인즉 잠시만 피해주세요. 잠시만 물러나주세요. 몇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 잠깐만 물러나주세요. 네네. 잠깐 물러나주세요. 고환은 날 가리켜 매땅이라고 하셨다죠. 어떤 의미에서 날 매땅이라고 하셨소이까? 그것은 몽양을 가리켜서 한 말이 아니죠. 그럼 이런 시기에 정권이 연연하면은 매땅이 되기 쉽다고 했소이다. 일인이 망한 이때에 정권을 국내에 있는 사람이 맡을 게 아니라 연합군이 들어오고 일본군 물러나고 해외에 있는 선배들하고 손을 잡은 뒤에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요. 미국에 이승만 박사도 계시고 중경에 또 김구 선생이 이끄는 임시정부가 있어. 그분들이 돌아온 뒤에 몽양께서 생각이 있으시다면 내가 그때 추대할 것이니 지금 정권 수립은 보류하는 게 좋을 듯 싶소. 고화, 내가 착수하는 일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서로 의논을 해서 고쳐나가야 하지 않겠소. 또한 우리 둘 사이에 다소간의 견해 차이가 있다 손치더라도 건국이라는 국가적 대사를 위해서 우리 허심탄회하게 합심 협력합시다, 고화. 몽양의 경거망동은 즉시 중지해야 할 것이며 의리상으로도 우리는 임시정부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아니 그럼 임시정부가 황국할 때까지는 국민 진공상태로 그냥 두잔 말씀이오? 내가 보기에 몽양은 공산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들한테 휘말려서 공산주의자도 아니면서 공산주의자 노릇하게 할 위험성이 있다 이겁니다. 내 말 들으십시오. 이봐요 고아! 내 개인이 뭐가 되는 것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오. 난 솔직한 내 의견을 말했을 뿐이오.
김씨 참 옷이 날개라더니 참말로 멋있네. 해방이란 게 좋긴 좋구만 그리야. 생전 나들이를 모르던 김씨가 한양을 다 올라오고 말이야. 우리 한양은 참말로 이쁜 샥씨가 많다 보니 말이야. 김씨는 큰일 났었구나. 농담 말어. 김씨 동기. 암흥의 시대는 가고 광명의 시대는 왔다. 동무들, 우리의 시대는 드디어 왔다. 해외에 이승만 김구가 있고 국내에 여운형 소홍진구가 있다. 그러나 이 박헌영이 있다. 동무들이 있다. 어서 가자! 국가 건설에 좌가 어디 있으면 우가 어디 있겠소. 우리 꽃같이 일제타도를 외치면서 투쟁을 했듯이 해방된 조국에서도 우리 힘을 합쳐서 위대한 조국을 건설합시다. 감사합니다. 급선무는 색깔보다도 단결이지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모두 손을 잡아야지. 모두. 헌데 송진우 일파는? 고아 때문에 고민이지요. 자존심이 강하다고 할까. 중경 임시정부를 내세우자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어요. 언젠간 우리의 뜻을 알고 합치자 할게요. 송진 불어줘야지. 반동!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한 것과 같이 우리의 건국 대업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올시다. 그러다 연합군의 진주가 금명간에 있을 것이니 연합군과 절충할 인민총위의 집결체가 없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집결체의 준비 공작으로서 급히 전국 대표자 회의를 개최해서 거기서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한 것입니다. 조선인민공화국이란 명칭은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그 명칭에 대한 질문인 모양인데, 조선이란 말은 당군 이래의 고유 명사요. 이 인민이란 문자에 대해서 변론들이 많은 듯 하나, 나라의 주권이 인민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100년 전 미국이 인민을 주권의 본위로 한 걸 본바야 있지 않습니까? 연합군도 진주하지 않고 해외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이 아직 귀국하지 않은 이때 정부를 급히 세워야 하는 근거는 어디 있는가? 세평이 분분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대체 조선 독립은 단순한 연합국의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 동포는 과거 36년간 유혈의 투쟁을 계속하여 온 혁명으로서 오늘날 자주독립을 획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혁명에는 기탄이 필요치 않다. 혁명가가 미리 정부를 조직하고 인민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농구하에서 급격히 변하고 있는 때에 비상조치로 생긴 것이 바로 이 인민공화국이 올시다.
혁명 초기에 있는 혁명단체가 조각을 하는 것이오. 인민이 조각을 하는 것이 아니면 중국의 손문 선생을 봐서도 잘들 아실 줄 믿습니다. 이거 셋이서 잘 만났구먼. 용영, 안재홍, 박헌영 이 삼파가 손을 잡은 모양인데, 이거 이념이 아니고 이해관계로 모인 자들이 이거 잘 될까요? 이해관계로 모인 자는 이해관계로 헤어지는 거. 아이고 인촌 조선시오 대령물인고. 어? 내가 팔자에 없는 감필순 모양인데, 그 내가 인민공화국 문교부장이라. 아니, 사전 연락이나 받으셨습니까? 연락이라. 이승만 박사, 김구 선생, 김규식 박사, 이 명의 도용까지 해가면서 정부를 조직하다니. 없을 사람들, 나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이 야단들이고. 하나 고아,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지 않겠소? 그렇소. 이제부터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이제 곧 미군이 진주 헐터인지 그들을 환영해야 하고, 이승만 박사 또 중경의 임시정부도 환영을 해야 합니다. 순수한 민간단체로서의 순수한 환영 준비를 해야지. 연합군 환영식은 영어에 능통하신 우리 조 박사 그리고 장남 등이 앞장서셔야죠. 어, 그러시오 조 박사. 공산당들의 어지러운 놀이에 그 구경만 하는데도 어지럽소이다.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죠. 미친 놈들은 미친 짓을 하도록 내버려둘 밖에. 급선무는 연합군 환영. 7일에 미군은 이 땅에 상륙, 아니 그 문명은 상륙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그렛과 드로프스와 주인공과. 9일 오후 3시 45분 미제 24군단 사령관 하지 중장과 제7함대 사령관 킹케이트 제독은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 조선 주둔 일본군의 항복을 정식으로 받았고, 하지 장군. 이때로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까지의 3년 동안 이 나라를 통치한 미 육군 중장 하지. 나라에 상륙했습니다. 이때로부터 내내 우리를 매혹시킨 아메리카니즘은 상륙했습니다. 정치적 데모크라시가 상륙했습니다. 이자들이 드디어 분열을 획책하는군. 우리들의 세력이 아닌 자들은
모두 포섭을 했고 친일파까지. 반동 세력, 온갖 반동 요소가 다 섞여 있으며 그 주도 세력이 반동 지주 계급과 전쟁 협조적 재벌하니까. 서울의 정치 세력은 일단 양파로 분열되었으나 인민공화국에서도 한국민주당에서도 그 지도자로 이승만과 김구를 내세운 점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승만과 김구를 해방조국의 지도자로 내세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승만 그리고 김구. 바꿔 말해서 이승만, 김구 두 사람의 이름을 업어야 정치 활동이 가능했다고 할까. 두 지도자는 해방된 조국의 운명을 두 어깨에 짊어지고 갈 주인공들인데 그 첫째 주인공 이승만. 30여 년간 미국에서 망명 생활을 하면서 독립운동을 했다는 그 이승만은 난지 33년 만에 처음으로 돌아와 보니 고국삼천리를 또다시 보고 사랑하는 남녀 동포들을 또다시 볼 수 있으니 기뻐서 웃음도 나고 슬퍼서 눈물도 나옵니다. 이승만의 귀국. 홀몸으로 미국에서 날아온 노인은 이승만 선풍을 일으키기 시작. 그 능수능란한 제스처와 화술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군웅할거의 그 혼란기에 이 일흔한 살의 노인이 어떻게 모든 상대를 제치고 정권을 잡아가는가를. 연합군 사람들이 한인들에게 한번 기회를 주고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모든 갈등과 사사관계를 다 없애버리고 강력한 정부의 수립을 향하여 협력하면 다 잘 될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이 말씀을 일반 동포들에게 일일이 알려주시오. 또한 부탁할 것은 우리 남녀들이 일심 노력해 이번의 기회를 영원히 놓치지 맙시다. 지금 우리는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선생님. 예, 이렇게 살아있으니 만나보게 될. 선생님, 사모님은 함께 안 오셨군요. 아직 결혼을 안 했다며. 민족과 국가를 남편으로 알고 열심히 내조하겠습니다. 선생님의 건국 사업에 내조하겠습니다.
지금 기자회견 중이시라 잠시 빠져나왔습니다. 아, 그 다름이 아니라 그 이 박사께서 언제까지 그 조선호텔에 유하실런지 그걸. 현재로서는 거찰만한 곳이 그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호텔 생활이 불편하실 텐데. 그야 그러시겠죠. 뭐 국내에 가족도 재산도 안 계신 분이니 우리가 거처를 마련해 드리겠구만. 그러시면 기뻐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산, 우리의 의사를 이 박사님께 전해주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말이야. 도남동의 장진섭 씨 댁을 빌려요. 뭘 이렇게 돈까지? 저 앞으로 거느고 가시는데 미래가나마 돕자는 뜻이 없습니다. 뜻이 오만구만. 거쳐지는데 불편이 없으신지요? 내 나라, 내 땅에 돌아왔으니 그제 됐지. 고하 송진우가 이끄는 한민당 계열이 이승만과 밀착되는 것을 눈여겨보십시다. 그러나 이승만은 한 정파의 우두머리로 만족할 인물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네 자리는 역사를 만드는 모임인 것입니다. 미국 안에서 한국의 소식이 전해진 일본인들이 물러나자 한인들이 자유로이 서서 60정당이니 50정당이니 야단법석이란 말 가슴이 아팠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함께 손을 맞잡고 일어서려는 공기가 돈다는 얘기를 듣고 나는 기뻐합니다. 이 자리에서 내가 희망하고 싶은 것은 무슨 정당 조직이나 또 다양한 기관을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임시정부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임시정부를 떠받들고 있는 사람들은 피를 흘려서 싸워온 사람들이요. 각국의 승인을 받은 터입니다. 그분도 하루 바삐 고국에 돌아와서 여러분들과 손을 잡고 함께 우리들의 굳센 나라를 세우기를 염원하는 것입니다. 선생은 명예나 권리를 원하지 않는 분입니다. 전 인민이 좋은 정부를 조직하면 거기에 따라가실 분이 김구 선생인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억지로 뭉치라고 강요하지도 아니하고 또 뭉쳐서 만들려고도 아니옵니다. 여러분들이 뭉쳐서 한국 사람들에게
신념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죽으려면 죽고 살려면 살 길이 오늘 네 자리에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십시오. 타국 사람이 한국의 뜻을 알고자 하면 곧 가서 물어볼 만한 신용 있는 기관을 우리는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보 고화, 어째서 한마당에 사는 나를 반역으로 보? 나는 임종을 봉대하는 사람이고 몽양은 임종을 부인하는 사람 아니오. 무엇이? 이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나를. 이 자리는 지금 임종의 초대 대통령이신 이승만 박사가 계신 자리오. 김인현 이래로 우리의 망명정부는 임시정부요. 그런데 그 임시정부를 부인하고 해주하는 일인들로부터 정권을 받아서 하룻밤사이 건준이니 인민공화국이니 세워가지고 30여 년간이나 해외에서 외적과 혈투를 한 임종을 부인하는 것이 반역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어 이승만은 인민공화국 주석 취임을 거부, 공산당과 이별했고,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우리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격으로 환국하는 것이며 환국한 뒤에도 너무 성급히 보따리를 흐르지 말아야 하고 각자는 개인 자격이고 우리는 27년의 전통을 가진 임시 정부 강요들이 Your country.
자격이라지만 임시정부 요인의 귀국인데 백범 선생의 황국인데 Sir. This afternoon, Mr. Kim Koo and 15 members of his entourage arrived in Seoul. This is a private return of 오늘 김구 씨 일행 15명이 서울에 도착하였습니다. 오랫동안 망명 중이던 김구 씨 일행은 개인의 자격으로 서울에 돌아온 것입니다. 오나명 미국인들이 김주석이 환영식도 못하게 했고 형님 환국 때도 그랬다지요. 미국인들이 김주석과 나를 두려워하는 모양이군. 우리 재회가 얼마만이요, 백범? 예, 형님. 이 땅에서만 꼭 34년 만이옵시다. 34년 긴 세월이로구만. 예, 형님. 이 주석, 김구 선생의 황국 성명을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원래 공항에서 주석께서 읽으실 예정이었습니다만은 27년간 꿈에도 잊지 못하던 조국 강산을 다시 밟을 때 나의 흥분되는 정서는 형용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나와 나의 동료는 일개 시민의 자격으로 귀국하였습니다. 동포 여러분의 부탁을 받아가지고 노력한 성과에 이와 같이 여러분과 대면하게 되니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나에게 벌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열렬하게 환영해 주시니 감격한 눈물이 흐를 뿐입니다. 자, 이제 들어오시오. 제너럴, may I introduce Mr. Kim Koo? How do you do? 처음 뵙겠습니다. Please, sit down. 자, 형님이 앉으시지요. 오, 이 자리는 김주석이 주민이지. 자, 앉아요. Sit down. It's a wonderful place.
단 2분이라니. 2분으로서라 무슨 얘기를 써야 할지. 하지 장군도 넘어오십니다. 2분이면 족하지. 네. 그저 나 김구가 왔소이다. 이렇게 동포들에게 인사드리면 그만이지. 친애하는 동포 여러분. 27년간이나 꿈에도 잊지 못하고 있던 조국 강산에 발을 들여놓게 되니 감개무량합니다. 나와 각원 일동은 한낱 평민의 자격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같이 우리의 독립 완성을 위해서 진력하겠습니다. 맞죠? 자, 주성님. 자, 어젯밤 귀국 첫날 밤에 대한 감상은 어떠셨는지요? 내가 혼이 왔는지 육체가 왔는지 분간할 수 없는 심정입니다. 저 국내 정세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 저 그간 이승만 박사께서 먼저 귀국하셔서 그분을 중심으로 동일전선 결성에 노력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한 선생님의 부분은 어떠하십니까? 자세한 것을 몰라서 오늘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통일전선을 결성함에 있어서 내가 이승만 박사보다도 나은 생각을 갖고 왔으리라 믿는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국내와는 연락이 없어서 국내 사정에 어두운 만큼 현실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날로 미루기 바랍니다. 아저, 선생님께서는 개인적으로 황급하시다고 군정청에서 강조 발표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우리나라는 현재 군정이 실시되고 있는 관계로 대외적으로는 개인이 환국한 것이 우리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임시정부가 환국한 것입니다. 아,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장차 국내 정세를 어떤 방법으로 파악하실런지요? 눈과 귀가 있으면 보고 들어서 잘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임시정부가 환국을 했으니 이번 기회에 주석께서 임정을 내세우시고 직접 집정하시는 것이 집정이라고 하면 그것이 난국을 수습하는 첫 경우시다. 아직 임정의 각원들이 다 귀국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귀국하는 것을 기다려서 또 정당 및 사회단체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소이다.
그러나 내 부탁은 무엇보다도 총단결의 기운을 조성해 달라고 하는 한마디 부탁을 드리고 싶소이다. 저희들의 의견을 모은 거리에서 옳습니다. 그동안 고하는 국내에서 중경 임시정부의 법통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셨다지요. 그러나 일부 정치 세력인 좌익들은 그 해방을 공산혁명의 호기로 알고 인민공화국이라는 정부까지 내세웠습니다. 다섯 가지 제안. 대단히 훌륭한 제의입니다. 앞으로 우리 각원들이 다 귀국한 후에 잘 의논을 해서 선생들이 돌아오시기 전에 돌아오신 뒤에 일하실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드리겠다고 저는 애써 보았습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이제 선생들께서 돌아오셨으니 제가 할 일은 없어진 줄로 압니다. 건강은 좋으시고? 예, 저야 아직 이순이 되셨던가? 바로 의류생월시다. 아이고, 환갑이시구만. 하는 일 없이 나이만 먹었습니다. 아직 하실 일이 많이 남았지. 이강국 군 옳습니다. 저 뵙겠습니다. 이강국. 공산주의 이론가더구만. 젊은 애국자였습니다. 권영 씨도 무거워지고. 예, 저희들은 선생과 임시정부의 환국을 고대했습니다. 오, 그래요. 하나 임정의 귀국이 늦어지신 관계로 저희들은 부득이 인민공화국을 조직했던 것이옵니다. 오, 이제 선생께서 귀국하셨으니 이 민족들을 잘 좀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아직은 국내 정세에 어둡고 임정의 각원들이 다 귀국하지 않았으니 앞으로 잘 좀 생각해 봅시다. 아니, 이 대체가 그 선생이 인민공화국과 잘 협의해 나가겠다. 이것도 하나의 공산주의자가 하는 것이군 그래요. 그분이 설마 공산당하고 손잡고. 이보시오, 내가 언제 그대들 인민공화국을 인정했다는 말이오? 그야 기자들 소행 아닙니까? 그대들이 회담 내용을 이렇게 발표했으니까 썼을 것이 아닌가? 저희들이 정식으로 발표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일일이 기자들을 쫓아다니면서 기사 내용을 감시 조사할 수 있습니까? 인민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뜻일 줄로 믿습니다. 뭐야? 이것 봐. 네. 즉시 해명하는 성명을 기자들에게 발표해! 네. 무슨 이야기? 완고한 노인, 그것이 인상의 전부옵시다.
우릴 마다 한다면 그렇다면 송진에게 매수당했단 말이오. 충분히 가능성 있는 추측이오. 김구, 임시정, 송진우에게 실컷 놀아놔도 우리 구경이나 합시다. 저, 임시정부가 환국하기 전부터 각계에서 모금한 돈입니다. 900만 원 월시다. 국내에 있는 인사들로부터 이 임시정부에 대한 성금이죠. 그 안에 헌금한 액수와 명단이 들어있습니다. 독립을 위한 자금으로 쏴주십시오. 좀 이래. 그것이 무엇입니까? 방금 송준회가 와서 주고갔습니다. 뭔고? 국내 인사들이 임정에 바치는 성금이라고 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우리 임정에서는 이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왜? 왜 못 받죠? 성의는 고맙소이다마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렸소이다. 왜? 이유로? 그야 뭐... 그야 뭐라니? 그동안 우리 임정 측에서는 논의가 많았습니다. 허나 결론은 친일파 민족 반역자 돈이 섞여 있음으로 해서 국무회의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돌려드리는 겁니다. 더러운 돌려받을 수 없다. 야 이놈들아! 이놈들이 뭐길래 남의 성의를! 이거 보시오. 말씀은 삼가하시오. 그대들의 의도부터가 틀렸다는 것을 반성해야지. 아니 뭐야? 어디? 임정 측을 어떻게 보고 그 더러운 돈으로 매수를 하려고더라? 야 이놈아! 뭐 더러운 돈? 더러운 돈이 아니고 뭐냐 이놈아! 아니 독립운동은! 니놈들만 해줘! 니놈들? 이건 못 놔! 너희들 자신의 명단을 잘 확인해보면 알 것이 아닌가? 그 명단 속에는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의 이름이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아, 이놈들아! 우리 임정은 굶으면서도 지조를 지켜온 정부야 이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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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정군대들! 정부에서 받아들이는 세금 속에는 양민의 돈도 있고 죄인의 돈도 있는 게요! 그대들 정부임을 내세우면서 그런 큰일에 그것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가 어디가 있어? 이승만과 김구 그리고 한민당의 삼각관계에 자그마한 파문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른바 해외파라고 불리운 임시정부파와 국내파라 불리우는 한민당 사이의 금이 가기 시작. 그의 망신을 당했다고 합니다. 돈을 가지고 정계를 좌우하려고 들다니. 선생님, 송진우라는 자는 나라의 화근이 올시다.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해야 할 반동문자 올시다. 친일파, 민족 반역자,
악질 지도를 휘하이두고 날뛰는 저 반동을 이대로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처단해야 합니다. 그도 반성을 해야 하지. 하겠지. 이 자리는 우리 한민당 쪽에서 임시정부 요인들의 환영을 위해 준비한 자리인 만큼 아, 어쨌든 친일파를 제거해야 된다는 기본 방침은 다시 확인해야 될게요. 그러나 국내에 있으면서 친일을 하지 않고 어떻게 지내겠소? 어, 다들 그랬던가? 하여간에 친일파의 숙청이 없이는 건국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다 숙청을 해야죠. 그럼 난 숙청이 되겠군. 아, 어디 설산뿐인가? 다 숙청을 해야지, 다. 여보, 해공. 네. 국내 발버둥칠 곳 없는 임종을 누가 오게 했기에 그런 큰 소리가 나오시나? 뭐요? 이거 인공이 당신네들 모셔온 줄 알아요? 이 해외에서 헛고생했구만. 어이구, 이거 무슨 말씀이신지 통 모르겠습니다. 이봐요. 일반에게 임종을 받들도록 한 것은 3.1운동 이후에 임종의 법통 관계지. 당신네들 위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이거 봐요. 당신네들 중국에서 궁할 때 뭐 해먹고 살았는지 여기서들 다 알아요. 당신네들 국외에서 배는 고팠을 때지만 그래도 마음고통은 없었을 거 아닌가. 가만히 있긴 하들 해요. 이제 좌우간 환국을 했으면 모든 힘을 건국을 하는데 힘을 합쳐야 돼. 국내 친일파 숙청 문제는 그래 급한 것이 아니니까 다 같이 건국에 힘쓰도록 합시다. 자, 건배. 객관적인 정세가 이대로 가다가는 한민당 세력에 의해서 정계는 장악되고 말 것입니다. 이대로 방관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박헌영 동지. 어서! 문둥이는 격리시키는 것이 원칙이다. 인민으로부터 문둥이를 격리시킴으로써 감염을 막아야. 어서! 수합사 반동 소지동! 어서! 목표는 정해졌소. 일로 매진할 뿐이오. 뭐야? 아니 뭐 비소용 삼성 신탁금 지금 아니 조선을 신탁금 사는 말이야 이거? 아니 너 지금 무슨 말이야 이거? 아 이런 신탁금 된 겁니까 선생님? 신탁 통치라니 이게 무슨 천천벼락입니까? 안 돼. 예. 안 돼. 독립운동을 해야 한다니 이것은 제2의 독립운동이 아닙니다. 싸워야지. 3천만이 하나로 뭉쳐서 싸워야지. 싸워야지. 3천만이 한테 뭉쳐서 싸워야 돼요. 저 몽영이 그러고 박헌영에게도 이번 한 번만 뭉치라고 전하시오. 그래 도남장은 물론 이라 경계정에 연락을 즉시로 했어. 문제는 경계장에서 이미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교장에서?
아니 민족 측에서 뭐라고 그러는데? 대단히 강경하게 나오는 모양이더군요. 예, 방금 이 하지 장군을 만났는데 예, 그의 정보에 의할 것 같으면 임정 측에서는 미 군정을 부인하고 나온다 하는. 아니 미 군정을 부인해요? 이 백범 선생께서 너무 흥분하신 것이 사실인듯 싶습니다. 이 저의 판단에 의할 것 같으면은 미국은 여론에 힘이 적용되는 민주국가인 만큼 이 전 국가적인 반대론을 조성하면은 하지 장군도 미 군정도 어쩔 수 없이 굴복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군정을 부인하는 등의 이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단연코 용납지 않겠다 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경교장에 가지. 이것은 제2의 독립운동이라고 나는 명명했소이다. 삼천만이 한테 뭉쳐서 반탁 의사를 밝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싸워야지. 38선을 긋고 군정을 실시한다고 하더니 결국은 또 하나의 식민지 통치를 하러 들다니. 이 기회에 미 군정에 대해서 즉시 투쟁을 선언해야 해. 3천만이 하나가 돼서 투쟁을 할 것이니. 그대들은 미국인들. 아니 선생님, 그럼 이 시점에서 미 군정을 부인한다는 뜻입니까? 부인을 해야지. 신탁 통치를 획책하는 서양인들 부인해야 하고. 그럼 투쟁? 이것은 제2의 독립운동이었고. 선생님, 미국은 여론의 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인이니 투쟁이니 하는 것보다는 국민운동으로다 강력하게 반탁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현명할 줄은 믿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였고? 아, 미 군정과 하지 장군을 자극하지 않고. 여보 고하, 그대는 지금 하지의 청탁을 받고 이 나를 설득하러 온 것이 아닌가? 선생님, 저를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그렇게 안 본다. 그러면 선생님, 이 시점에서 미 군정과 대립을 해서 우리에게 무슨 득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민주우방과 대립하게 되면 공산당만 오부지를 얻게 되는 셈입니다. 이것 보시오. 신탁통치 반대에 좌우가 웬 말이오. 선생님. 도대체 고하는 찬탁이요 반탁이요? 선생님, 제가 어찌 찬탁을 주장하려 이밤중까지 선생님 곁에 있겠습니까? 반탁의 방법을 신중히 하자는 뜻입니다. 반탁을 주장해서 국민을 자극시키는 것보단 그 뒷수습이 좀 곤란하오니 냉정하게 생각해서 이 시국을 수습하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뭐야, 뒷수습. 뒷수습은 우리가 맡아. 내가 맡아! 독립운동을 위해서 한평생을 바쳐온 내가! 외적이 물러가고 이제 제2의 식민지가 되려 하는 판국인데 어찌 이 목숨을 아낄 것인가? 선생님, 과격하지 않은 방법으로 성사가 가능하다면은. 듣기 싫소! 예상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기에는 시간이 아까워! 선생님, 건국이라는 대사를 그르치지 않도록. 듣기 싫소! 야심한데 저희들만 물러가고 내일 그와 같은 이야기라면 내일이나 지금이라도 안 듣는다니까. 편안히 주무십시오.
사람들이 너무 현실적이구만. 현실은 어디까지나 현실이거늘. 정우고집을 어떡하죠? 설득을 시켜야지. 애소를 해서라도 설득을 시켜야지. 설득이 되겠습니까, 아니? 여기 차 좀 세우시오. 왜? 시켜야지 설득이 되겠습니까? 백범, 원래 성질이 그런 사람이지. 시간이 좀 지나면 진정될게. 선생님, 좀 설득을 해주시면은. 내 나설 일이 아니지. 성질이 그러한데. 백범 선생님께서는 절 불신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니 되지. 아니 돼. 그 사람과 우린 손을 꼭 잡고 나가야 돼. 그 사람과 우리 사이에 틈이 나면 아니 되는 게. 그래서 제가. 그 사람 백범 원래 그 수문장을 원했었지. 이 사람 사위의 임시종 때 그때 수문장을 원했었어. 백범 그 사람 인재야. 그러나 우리 해치면 죽고 뭉치면 산다는 걸 서로 알고 나가야 할 텐데. 고하의 언변이 대단하다는 소문은 들었지. 나도 놀랐소. 선생님. 어젯밤에 놀랐고 충분히 들었기 이 이상 놀랄 것도 없어. 이제 고하는 중심으로 조국을 생각하고 독립을 생각할 때요. 선생님. 그래서 마음을 돌릴 때. 선생님, 임시정부를 봉대하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고맙소. 누구요?
고하 송진우의 죽음. 향년 57세. 무엇이? 고하가? 잠산인가 그것이? 그것은 너무나 돌연한 죽음.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던 죽음. 그것은 암살극의 시작. 이 암살극의 연출과 더불어 정치 드라마는 격렬함을 더해갔다.